레몬이의 존재감은 더욱더 빛이 나는데. 진짜 TV를 너무 잘 봐요. 그 공만 쫓아다니면서 정확하게 공 위치를 확인하면서, 그리고 공도 자기 앞으로 불러오면 이렇게 막 물으려고 하고 화면에. 야, 저 이런 애 처음 봤어요. 좀 더 실감나는 영상을 보여주면 어떨까? 입체적인 영상 구현이 가능한 3D TV로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. 야, 어떡해. 오, 공 차는 영상이 나오자 제법 흥미를 보이는 녀석. 공이 날아올 때마다 뛰어나가 잡으려는 반응을 보이는 레몬이. 이야, 너 3D TV도 잘 보는구나. 하지만 허공에 입질해봤자 잡히는 게 없었던지 또다시 TV 앞 껌딱지가 돼버린 녀석. 근데 그건 뒤에서 봐야 잘 보인다. 매일 이렇게 부러운 건에 딱부터 TV를 보는 탓에 눈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. 레몬이 시력은 괜찮아요? 현재는 괜찮아요. 뭐 정시 아니고 뭐 근시가 와있지도 않고 또 보도거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과적인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아주 시력도 좋고 눈의 건강한테는 매우 좋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눈의 건강은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혹시 대개 경공도 TV 보는 걸 좋아한다면 주목하세요. 지정석을 만들어준 다음 그곳에서만 TV를 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세요. 꺼버리는 거죠, 나가면. 너무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TV를 보는 건 no manner. 일정 시간이 지나면 TV를 꺼주세요. 반려견이 너무 심심해하거나 TV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인이 함께 놀아주거나 다른 취미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? 저게 제일 중요하죠. 기다려. 기다려. 안 돼. 오, 녀석. 이젠 얌전히 앉아서 TV를 보나 했는데 또 슬금슬금. 재벌은 남 못 준다고 TV 앞으로 다가간다. 그럴 때는 망설임 없이 TV를 끄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만 TV를 볼 수 있다는 걸 반복해서 교육시키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. 이렇게 해서. 얼마 후 이젠 제법 편안한 자세로 TV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레몬이. 레몬이 뭐 시력은 이제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레몬이 TV 보는 것도 레몬이 취미고 그러니까 존중해주면서 이제 건강하게 이쁘게 잘 키워야죠. 알았어요. 멀리서 적당히 볼게요. 그리고 또 다른 TV 마니아 견고. 동물농장 좋아하는 뽀와 드라마 좋아하는 토끼도 뒤에서 보는 연습 꼭 하기로 시청자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다. TV 보는 견공들에 대한 궁금증 다 풀리셨나요? 오랜 시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취미까지도 꼭 닮아버린 사람과 개. 그래도 눈 건강은 챙겨가면서 TV 시청해야 한다. 알았지?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아한 발걸음. 귀한 몸엔 형형색색 영롱한 오색무늬 한둘이 아닌 듯한 오늘의 주인공들은 흔하디흔한 그런 세월은 차원이 다르다는데. 얘네는 뭐 나랑 같이 사는 동반자? 소개합니다. 경이로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곳은 이들만의 판타스틱한 패러다이스. 별난 녀석들과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한 여인,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상상 초월 수상한 모습의 새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.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곳은 뭐 그저 평범해 보이는 새들.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? 어이 어이,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. 나 어? 나 아니라고? 미안 쏘리. 그때 저 멀리 보인 또 다른 견공 한 마리. 앙증맞은 꼬리에 아이고 짧은 숏다리. 근데 가만 보니 어째 이런 녀석들이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? 별난새는 무슨 웬 개가 이리 많나 싶던 바로 그때! 어? 그녀는 대반 세반의 비주얼 쇼크가? 새의 발이 달린 걸 보면 분명 새인데, 아니 그 몽실몽실한 꼬리는 흡사 개 아니야 개? 넌 개냐 새냐? 넌 좀 그렇다. 아, 이거 닭이에요. 닭이요? 예. 어, 너 닭이요? 닭이요? 세상에 뭔 이런 닭이 다 있대요 그래. 얘는 화이트 시키라는 종인데
아주 이뻐요. 강아지같이 몽실몽실한 궁뎅이. 녀석의 매력은